언제 방송해 그러면? 저희요? 저희는 이제 공연 없을 때 위주로 해서. 너무 높나? 되게 높다. 의자를 좀 높일래? 의자를? 이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줬지? 그냥 이거 테이블 빼면 안 되나요? 너무 낮나? 아니 이거 뺄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치킨 좋아하는 데서 치킨 시켰어. 잠깐 이거 들어보시죠. 이래도 잘 보이네. 아, 뭐 조리독감이야. 조리독감은. 아무튼 제가 살찌는 음식을 좋아해서. 살찌는 음식? 네.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아니요, 쪄요. 찌는데 헬스를 매일 해요. 아, 운동을 매일 해?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몸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럼 이거 유튜브에는 못 올라가고 이제 다. 이거 영상 없어져야 되네, 이거는? 오늘 영상은? 그지? 아, 근데 뭐 이상한 것만 아니면 오늘 이상한 거 뭐 한 거 없어? 괜찮을 것 같긴 그래. 한데 가운데로 와줘. 다시 보기나 이게 좀 아니야 이래서 생방을 봐야 돼. 그래, 어떻게 될지 몰라. 뭐든지. 이거는 치킨이니까 치킨. 네. 여기다가 방제에 잠깐 써놓을게. 네. 분설 이거 치킨 써놓고 팬아 감사합니다. 치킨 먹다. 저거 다시 크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채팅창? 네. 됐지. 네. 뭐 덥다. 혹시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해? 스포츠요? 어떤 거? 그냥 뭐 여름에는 뭐 스키보드 타고. 아니요, 물을 무서워해서. 아, 바지나 한번 갈라 했더니. 여 바지. 바지 진짜 무서워요. 그래? 제일 싫어하는 게 바지물이거든요. 바지물? 예, 네, 그 초록물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아,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 네. 한 번에 좀. 안 되겠다. 그럼 뭐 그러면은 이제 춤 연습하고 헬스하고 또 다른 거는 하는 건 없고? 다른 거요? 네. 좀 사람들이 좀 잘 안 믿긴 하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책 읽는 거랑 춤추는 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믿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이 기영. 네. 시청자들한테 그러면은 책 하나만 추천해줘봐. 책이요? 책. 네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저는 근데 저는 근데 뭐 얘기해봐. 아니요,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하지 마요. 알았어. 네. 잘 먹겠습니다. 손으로 뜯어야 제일 맛이지? 네. 이거 그 뭐냐 물 장갑 줄까? 비닐 장갑? 네, 기름 많이 묻을 것 아닌가? 네, 장갑 있으면 주세요. 진짜 공주네, 공주야. 혼나. 미안한데 없는데 이거 이거라도 끼고 먹을래? 아니 없어. 나 있는 줄 알았거든? 없는데 물티슈로 닦고 그냥 손 씻자. 자기 그냥 먹을게요. 그래. 아,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 있는 줄 알았어. 올뱅이 소명이네. 그러면 친한 BJ, 아프리카 BJ들 친한 BJ는 있어? 아니요, 막 친하다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까우님이 그 뭐야 BJ 페스티벌이었나? 부산? 작년에. 부산 아닌데?
서울이었는데 하여튼 초대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BGM들을 다 실제로 봤어요. 네. 실제로 그냥 보기만 하고 인사하고 그런 정도? 아, 네. 누가 제일 예뻤어? 여자 중에? 아, 여자가 봐도 여자 이쁘다 했던.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여자는 기억나는 도아 씨? 어? 도아? 네. 도아 이쁘지. 아,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쁘지. 도아 씨 보고 그때 이름이 아 그때 엄지 씨라고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해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도아랑 엄지만 봤구나. 남순아 왜 머리카락을 비비냐? 아 도아랑 엄지랑 본 거 아니야? 그 두 명만 봤지. 그분하고 이설 씨도 아 같이 보고 설 이쁘셨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여자 BJ는 그 정도? 남자 BJ는 게임도 뭐 있고 남캠 분들도 있고 하잖아. 남자 BJ는 그때 많이 봤죠. 누가 제일 괜찮았어? 당시에 기억으로? 당시에? 그때 아 약간 좀 잘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아 그렇지 얼굴로만 봤을 때 네, 얼굴로만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뭐 은호 씨? 강은호? 네. 강은호 씨? 은호 씨 잘생겼고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거의 뭐 진짜 네. 거의 내노라하는 1등 거의 1등 막 그렇게 불리더라고. 뭐 필멧이랑 케이씨랑 뭐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철구 씨도 보고 뭐 다 봤는데 그 중에서 강은호가 제일 강은호님이 제일 잘생겼다. 잘생긴 거는 은호 씨였고 뭐 필멧 씨도 조금 되게 매력 있게 생긴 것 같고 다들 잘생겼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세 명 중에서 순위를 저까지 포함해서 매기자면 강은호, 필메형, 강은호님, 필메형님, 나 순위 매기자면 왜 굳이 이런 걸 물어요?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실수한다고? 알았어. 안 물어볼게. 너 근데 너 BJ잖아 이제. 그치? BJ 하고 있잖아. 네. 그래 얼마나 더 봐줘야 돼? 뭘 봐줘요? 아니. 멘트 같은 거 좀 세게 들어가도 되나? 멘트야? 오늘은 살살 하죠. 알았어. 다음엔 세게 해도 돼? 알았어. 다음엔 날 잡고 좀 세게 가자. 오늘은 그 진짜 밥 먹으러 도와준 거니까. 다음에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몇 명? 아니 저희 방송 3명에서 하니까 그때 나를 불러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럼 나를 그때 그 불러줘. 네 그럼 가서 내가 할 게 많거든? 나 왜 젓가락으로 먹니? 나 진짜 할 게 많아. 네 저희 멤버 두 명도 진짜 이쁘고 되게 매력 많거든요. 말도 잘하고 재밌어요. 봤어 다이 다이 그거. 아 봤어요? 몸매 엄청 좋던데? 진짜 좋아요 몸매. 아니 근데 미니도 되게 좋아요 몸매는. 아 미니 씨 많이 찾더라고. 네 둘 다 몸매가 진짜 좋아요. 저랑 좀 다른 몸매라서 그 둘은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그 라인이에요 몸매. 저는 허리가 짧아서 그런 몸매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도 갖고 싶어. 네. 나도. 가지세요. 갖고 싶다. 웬소리가 짱이야?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투표할까? 기분 나쁠라나?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불러주고 약속하세요. 방송할 때. 네. 저 초대해 주시면은 나 초대해 주면 갈게. 그럼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꿀. 왜냐면은 내가 요즘에 건강 쪽 관리 이런 컨텐츠 이런 거 준비 중이기 때문에. 건강? 뭐요? 아 컨텐츠는 내가 생각해서 갈게. 걱정하지 마. 솔직히 방송 이제 보러 저희 방송 보러 오시면은 저보다도 이제 저희 나머지 두 명 멤버들한테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되게 말도 재밌게 잘하고 너무 매력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솔직히 방송 보면 좀 다이 미니 팬들이 많이 생겨요. 개인 취향이지 않을까? 뭐 다 개인 취향이야. 남순이 데뷔하면 레전드라고? 무슨 데뷔? 뭘 데뷔해?
싸이 너 팬들 많은 것 같은데 사인을 이따가 한 이거 끝나고 한 네 개 정도 해줄 수 있어? 사인이요? 왜요? 응? 왜요? 시청자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게. 별로 쓸모 없어요. 그건 너의 생각이지. 그냥 사인만? 응? 그냥 사인만? 응? 그럼요. 틴트 발라서 뽀뽀짜고 해가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예 저희 사인 CD를 보내드릴게요. 어? 사인 CD. 사인 CD? 사인 CD에 사인을 해서 뭐 물론 그렇게 쓸모있진 않지만 CD가 어쨌든 그래도 사인해서 뽀뽀까지 해서 오! 키스마크 남겨가지고 대박. 양말은 내가 가질 거야. 미안한데 양말 내가 없앴어. 양말 내가 없앴어. 네 개 정도 네. 괜찮을까? 네 개? 어 그것도 근데 그 사인도 그 음반 그거 뭐지? CD 그것도 네. 사야 되잖아. 아 그지? 원래 사야 되잖아. 아니요 안 사도 돼? 돼요. 응 알았어. 아 그 네 개 네 개 내가 네 개 구입하려 그랬지. 구입하면 좋고요. 그 내가 그 네 개를 구입할게. 어 구입할게. 응 구입해서 너네들 줄게. 하나에 얼마야? 어 미안하다. 어 하나에 얼마야? 원래 파는 거 아니에요. 안 팔어? 네. 아 그럼 공짜로 줘 그냥. 파는 거 아닌데 오빠가 한번 말을 뱉었으니까 남자는 한번 뱉으면 지켜야 되니까. 너도 아까 우결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한번 내뱉으면 지킬래? 중국 나라에서 왔는데요. 올리신 양말 애누리 되나요? 걸렸잖아. 아니요라고 했는데 저? 아니요라고 했는데 걸렸잖아. 근데 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제 속마음이 들킨 거지. 제가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으니까. 알았어. 그렇다 치자. 평소에 그러면 이제 기름지 음식 같은 거 살찌 음식 좋아하니까 치킨, 뭐 삼겹, 돼지 소 하나 둘 셋. 소. 돼지. 안 맞네. 뭐 그거 하나 같다 그래. 키스 뽑아 하나 둘 셋 키스. 잘 맞네. 아 페북에 뜰까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야외 데이트 실내 데이트 하나 어? 뭐라고요? 야외 데이트 실내 데이트 하나 둘 셋 실내. 왜 웃어? 아니 뭐가 왜? 웃긴 거야 이게? 이 코드 이상하네. 코드 이상한 코드 가지고 있네. 아니야 야외 좋아해요. 다리 날개 하나 둘 셋 다리. 치킨 같이 못 먹겠다. 아 나 날개 좋아해. 맞아 나 날개야. 잘못 말했어. 나 날개야. 지금 근데, 근데 제가 다리 좋아하지만 양보할 수 있어요. 나는 봐봐 나 지금 날개 먹고 있는데 잘못 말했어. 난 날개 좋아해. 어 치킨 어. 하나 더 라면 짜장면.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짜장 짬뽕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면 아니 오빠 이상해. 아, 같은 면 종류니까 이상해. 같은 면 종류잖아 얘들아. 아니 뭐, 보통 할 라면 스파이티? 어 아, 왜 그래? 그래도 웃겼잖아 얘가. 웃잖아. 어, 잘 웃어주네. 고맙네. 네가 안 웃으면 존나 민망한 상황이거든. 아, 보통 짜장 짬뽕 하면 돼. 라면 짜장 이거. 라면 짜장면. 아, 아무튼 하나. 라면 짜장면. 하나, 둘, 셋. 라면. 싸다. 앞뒤. 앞뒤가 뭔데? 앞뒤. 하나, 둘, 셋. 뒤. 뒤? 응. 잘 맞네 우리. 뭐야? 잘 맞아. 아니 그냥 뭐 없어. 그냥 채팅창 올라온 거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채팅창 그냥 즐거우신가 보다. 다행이다. 백허그 하는 거 좋아하냐고. 와. 남자가 뒤에서 안아주고 해야지. 자 이제 그 채팅 그 너무 이제 너무 과감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럼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소속 그 같이 살아? 다? 저희 다 따로 살아요. 다 따로 살아? 혼자 살아? 네. 오. 방배동? 아니, 역삼동. 역삼동? 좋은 데 사네. 집 공개도 한번 해본 적 있어? 에? 집 공개? 응. 집 공개 같은 건 싫잖아, 그치? 냉장고, 냉장고 너네 집 잘 채워져 있니? 냉장고? 네.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잘 채워져 있어? 네. 소고기 내가 이빨 사줄게. 냉물 한번 할래? 냉장고로 부탁해? 그럼 우리 집 와야 돼요? 어? 우리 집 와야 돼요? 그렇지. 냉장고를 채워줘. 냉장고만 보는 거지. 안 돼. 아휴. 나 지금 갈피를 못 찾고 있어. 얘가 연애이긴 한데 어떻게 돼야 될지. 아니 근데 그 딱 중간을 대고. 진짜 애매해. 솔직히 연애는 아니에요. 응? 저도 되게 애매한데 응. 연예인은 아니에요. 연예인이 연예인이지. 프로필 뜨고 네이버에 프로필 뜨고 하면 연예인이지.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연예인은 응. 진짜 TV 방송에 나오고 어느 정도 진짜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막 다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게 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2년 만에 확 그렇게 뭐 다 데뷔하자마자 2년 만에 누구나 다 알고 막 이렇게 데뷔하는 거 그건 진짜 연줄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실력이 너무 특출나거나 뭐 진짜 아닌데 막 무명 막 10년 만에 이렇게 뜬 사람들도 막 알려진 사람들도 많잖아. 자존감이 이렇게 나죠. 아 자존감은 높은데 그래? 자존감은 높아요 저. 근데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은 지금은. 네. 뜨질 못한 거기보다는 그지 완전 이렇게 확 대박 난 건 아닌데 연예인은 맞잖아. 연예인이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소속사 대표 눈치 보고 지금 나한테 멘트도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되게 애매해요. 네. 밤비도 네이버 3이다 뭐 헛소리 하지 마. 잘 그냥 검사 한 번씩만 해주면 좋지. 해주고 이제 멜론도 이렇게 별빛 샤워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좋지. 재밌는 얘기 좀 해라. 잠 온다. 재밌는 얘기 했다가 재밌게 갈 수도 있어. 나 미친놈아. 그럼 밥 먹으러 갔다는데 뭐 자꾸 심기 건들면 안 좋아. 지금 몇 시인데요? 다음에 과감하게 한다고. 응? 지금? 2시 40분. 그래 시간 많이 늦었어. 늦었구나. 늦었어. 밥 먹어. 진짜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잖아. 네. 갑자기 보다가 사진 보내라 해서 내가 뭐 어떻게 말하나 듣고 싶었어? 응? 단지? 응?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방송 봤으면은 너 정도의 얼굴에 사진이 오면 내가 들이댈 거라는 거를. 방송을 다 챙겨보진 않아서. 아 미안하다. 네. 미안해. 패가 감사합니다. 방송은 그러면 아예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그럼 들어보니까. 저요? 응. 매일해? 아니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언제? 두 번, 세 번. 근데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또 그것도 랜덤이야? 왜냐면 공연이 있을 때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화목토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번 주 화목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그냥 저희가 방에 공지는 남기긴 하는데 아직 뭐 홍보가 많이 안 되기도 했고 그냥 정말 뭐랄까 정말 밤비누를 정말 좋아하는 진짜 그 소수 딱 이 사람들만 딱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채팅창이 깨끗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 있고 오히려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들이 막 오면은 되게 좀 막 욕설도 많고 막 그런 게 많잖아. 더러워지잖아 채팅창이. 그지. 그 아프리카 또 그 맛이지. 근데 그런 게 아직은 딱히 없어서 그냥 되게 저희 팬들만 있어가지고. 아 더럽 그 결론 좀 더럽혀줬으면 좋겠다는 거네. 얘들아 좀 가서 좀 밤비누 검색한 다음에 더럽혀 채팅창 좀 더럽혀줘. 나는 진짜 한 3년 가까이 학고였어. 더 비단 진짜. 아 진짜요? 되게, 무명 시절 오래.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한지? 나 횟수로는 한 4, 5년 이제 4년 아, 됐는데. 오래됐구나. 저는 한 2년 된 줄 알았어요. 복귀한 지는 이제 1년 4개월 5개월.
되게 무명에 길었어. 아마 오늘도 너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명이었을 거야. 오늘도 무명이었을 건데 너가 나와가지고 오늘 무명을 벗어났지. 오늘은 그지? 이게 내가 방송 봤는데 가수도 이제 좀 몇몇 하는 팀들 많이 봤거든 나도.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되게 일단 가수들은 일단 연예인이라고 이제 소속감을 가지면 솔직히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이제 뭐 색드립 뭐 욕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미 챙기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일단 아프리카에 안 맞아. 일단 멘트들 자체부터가 눈치 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또 너 혼자 개인적으로 다 각자 하면은 진짜 좀 많이 볼걸? 그래도? 뭐 여러 명에서 눈치 보고 막 멘트 이렇게 막 거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좋아하는 말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먹을게 일단.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약간 또 아프리카 할 때는 약간 어느 정도 드립 쳐야 돼. 난 되도 않는 드립을 친다 이거지. 왜? 드립은 이제 다이가 되게 잘 치는데 약간 조금 이미지 좀 이제 조금 이미지 약간 살짝 내려놓고 해야지. 방송할 때. 근데 그거는 뭐 그거는 개인 방송 그 스타일이니까. 나나 잘할게. 노래도 잘해? 왜요? 노래 잘했으니까 노래가 나왔겠지? 아니요. 노래 못해? 음치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수 왜 했어? 가수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가수. 나 이거 한번 써볼래? 귀여울 것 같아. 왜요? 찢어줄까? 아 아프니? 졸기네. 이거 왜 쓰는 거예요, 근데? 귀여울 것 같아서. 다른 거 없었어. 혈액형이 뭐야? 내가 자 일단은 내가 A형 아니면은 너 AB형 같다. A형 아니면 AB형? 왜요? 맞네. 왜요? A형이네. 맞지? 어? 확실해요? 응, 확실해. A형? 어. 확실? 어, 확실. 아니면? 아니면 내가 할래? 만약 A형 맞으면 너 네가 춤추고 내가 아니면 춤출게. 네 소원 들어줄게. 아 그래요? 어? 그래요. A형. 띵. B형이야? 합친 거. A형. 아 A형 하려다 말았네. 아. 아. 나는 뭘 것 같아? 일단 얘는 그냥 춤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오형. 오형? B형 아니면 오형 같은데. 못 맞추면 여기서도 소원. 하나. 아, B형 오형. 둘. 셋. 오. 오형 땡. B형. B예요? 진짜? 삐형 소원 그러면 삐예요? 서로 소원 하나씩 들어주자. 퉁치기보다는 오케이. 동네 바보형. 진짜 삐예요? 응 삐야. 아 너도 아우래. 약간 기억 약간 애교가 많을 것 같아. 남자친구한테 애교 많지. 응. 와 어? 눈웃음. 야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없지 남자라면. 근데 사실 눈웃음밖에 볼 게 없어요. 남자친구가 빡쳤어. 네. 빡쳤을 때 풀어주는 너만의 노하우 있어? 근데 제가 빡치게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다 그냥 다 거절해라 그냥. 거절해라 그냥. 해봐요 그럼. 빡쳤어. 어떻게 뭘로 빡친 거예요? 어? 뭘로 빡쳤어? 이유 없어. 그냥 빡쳤어. 뭘로 빡쳤냐고? 너가 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뭐 친구들 남자들에게 술 먹고 온 거야. 같이 사는데 네가 늦게 들어왔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액션. 뭐야 왜 늦게 들어왔어? 아니 친구들하고 노느라. 말도 안 했잖아 나한테. 아니 그냥 좀만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좀만 놀다 몇 시야 몇 시 지금? 아 됐어 그냥 놀다 보니까. 그래 그냥 지금도 놀아 그냥 지금 나가서 놀지 그래 왜 들어왔어? 자기가 기다리니까 그래도. 나 안 기다렸어. 나는 그냥 지금 배고파서 그냥 잠깐 깼어. 라면 먹었어. 아니야 기다렸잖아. 라면 먹었다고. 안 기다렸어. 삐졌어? 화났다? 그래 화났지 지금 화가 안 나? 아 미안해. 그래 라면 하나 끓여줘. 알았어? 야 이미 풀렸네. 얼굴 보고 풀렸어요. 애교가 많네. 배부르면은 네. 안 먹어도 돼. 네 아니. 잘 먹네. 뭐 영지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에? 영지 같은 거 못해?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 네. 연기도 배울 거 아니야? 안 배워? 연기 쪽은? 그냥 저 혼자 따로. 어? 배워. 아 그래? 뭐 하는데? 혼자? 네? 따로 집에서 뭐 해? 아니 저 혼자 그냥 관심 있어서 배워요. 관심 있어서? 단막 학교 다닐 때도 막 연극 대회 이런 거 나갔어요. 영어 연극 대회 이런 거. 요즘 무대를 좋아해서. 무대 체질이구나. 와 그 무대 나는 내 시상식도 아프리카 시상식 이렇게 사람 되게 많은 곳 가면 난 되게 떨리거든. 약간 무대 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전 전혀 없어요. 무대만 섰다 하면 네 세상 같아 그냥? 와 여기 네. 내 나와바리 같고 내 집 같고 내 방 같고 그래? 네 솔직히 무대 내려오면 되게 좀 오히려 더 부끄럼 타고 얌전하고 이런데 무대만 올라가면은 좀 표정도 변하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약간 기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지? 무대에 올라가면은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실력 없고 못생겨도 그냥 어쨌든 이 무대 선 이상 난 내가 최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계속 약간 좀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물론 저희한테 막 열광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씩 보면 진짜 맨 앞에서 진짜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잔데도 진짜 그냥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딱 그 사람이 눈에 제일 먼저 띄어요. 공연을 하다 보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사람 안 좋아하네 막 약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꼬셔야겠다. 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만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막 춤을 춰요. 아 계속? 이렇게 날리고 하트도 날리고 막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15세 그냥 이러다가 막 자 그럼 즉흥적으로 한번 또 한번 먹다가 죄송한데 좀 더럽지만 네 제가 자 이러고 있을게요. 손정 자 제가 관객입니다. 무대 안 돼요? 근데 안 보이잖아 저 표정은. 저 이렇게 있을게요. 자 저 웃으면 손을 들어. 아빠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아빠 미소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고? 아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한방 웃음 지어진다. 세상 직감 부럽지? 내 눈 팠게. 야 5초 컷이었어? 와씨. 니들이 일단 봐봐. 그럼 니들도 이따가 그래도 마지막에 댄스 하나 더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너네도 한번 이러고 봐봐. 이러고 니네도 표정 완전 샵 고르게 세상 가장 진짜 최악인 것처럼 표정 짓다가 봐봐. 니네도 한번 실전을 해봐.
어, 니네 한 이, 너네 0.1초 컷이야. 난 그래도 연기 한번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랬지. 연기 못하자. 어? 연기? 무슨 소리야. 세상 연기 내가 제일 1등인데. 난 맨날 해. 너보다 잘하지. 연기 배틀을 했다 해도 되고. 잘 먹는다. 진짜 먹으러 왔네. 못 먹니? 아, 눈치 주는 건 아니고. 너 시간 없을까 봐. 우리 빨리 먹방 접고 담 뭐 연기도 한번 보고 춤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세상 너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 소속사에서 연락 올까 봐. 빨리 틱 틀 건 쳐야 되잖아. 싸 줄까요? 조금씩 자주 계속 먹어요. 하나 딱 요거만 뜯고 마무리하기. 너도 살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배 나면 어떡해? 배 나왔네. 벌써. 이거 배 아니야. 배야. 바지야. 배 나왔어. 여기 이만한데? 뭐? 배 볼록해. 이거야? 갑자기 힘 줬네. 이거? 아니 그 위에. 이거? 배, 너 배 나왔어. 그래. 이거 아니야. 배 나왔어. 배 나왔어. 배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뻥치네. 식스팩 있어요? 어? 식스팩? 응. 당연히 있지. 아 진짜? 그거 기본 장착 아니야 남자라면? 진짜 있어요? 응, 내가 뭐 식스팩 있으면 어떡할래? 내기할래? 진짜 완전 대박 정도는 아니고 내 배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없을 것 같지? 응. 내 식스팩이 있어. 있으면은 뭐 춤 하나 부탁해도 돼? 이따가? 춤 어차피 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볼 뽀뽀? 아니. 아니야? 칭찬해. 자 그건 아 근데 오빠 아까 뭐야 나 그거 혈액형 못 맞췄으니까 어차피 소원 쌤쌤 아니야 너도 나 못 맞췄잖아 소원 서로 하나씩 있잖아 어 소원 서로 하나씩 있으니까 응. 그러면은 하나 뭐 할까 일단 아 잠깐만 일단 소원 가자 소원 하나 더 소원 하나 더 있다 하면 너가 인정을 해야 돼 대신 이 앞에 보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면 오! 복근이 이 정도면 남자로서 인정합니다. 식스팩이니까 딱 6개 이거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식스팩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거 식스팩이고 아니면 그냥 복근인데 알았어. 아 뽀팩인데 혹시 몰라 복근 한번 한 다음에 복근 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내가 살 이렇게 살짝 좀 내가 잡아도 돼? 살 이렇게 내가 살짝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돼? 뭘요? 살 이렇게 손 내가 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여자들은 이렇게 뭐 영혼까지 모은다는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이제 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 밑으로 살짝 내리거든. 아 잡고 만든다고?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래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왜? 안 왜? 좋아. 왜? 응? 왜? 위 안 좋아. 어? 위? 위 안 좋아. 어.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생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보여주지. 왜 어딜 돌라 그래 너 노련 하이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일명 자 어 털이 많네 여섯 개 인정 야 너 이거 나 왜 너 왜 성희롱해 이런 거 왜 봐 왜야 너 왜 성희롱이야 어차피 이 사람들 다 봤잖아 너는 직관으로 봤잖아 오빠도 나 직관으로 봤잖아 쌤쌤? 알았어 인정됐어? 여섯 개였어? 아 네 개였던 것 같은데 내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재수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 일단 잘 먹습니다 네 좀 다 먹고 하고 하시고 싶지만
너가 시간이 좀 없잖아. 너 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이거 먹다가 뭐 애들은 정작 너의 댄스를 보고 싶고 너의 그 웃는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은데 자꾸 이거 싸주는 건 좀 그렇잖아. 괜찮아요.